마광수 사망 별세, 마광수 프로필, 마광수 결혼 유무. 마광수 사망 별세, 마광수 프로필, 마광수 결혼 유무. 2017만 905일 오후 1시 51분쯤 소설가 마광수씨 66가 서울 용산구 동부 이촌동 자택에서 숨진 모습을 가족들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마광수씨가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조사 중입니다. 참 안타까운 소식이 아닐 수 없네요. 참조로 마광수 교수는 자식이 없습니다. 35살에 결혼한 후 3년 살다 2년 별거 후 이혼을 했습니다. 점 괄호 닫고. 마광수 프로필. 마광수 씨는 연세대 국문학과와 동대학원을 졸업했다. 윤동주 관련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자신의 능력을 인정받아 홍익대에서 교수 생활을 28살 때 시작했다. 천재로 불리던 그는 1984년 목요에 부임한 후 해 연세대학교 교수에서 정년퇴임했다. 마광수 씨는 1992년 소설 즐거운 사라로 외설 논란을 겪었다. 그 해 10월 29일 강의 도중 음란문 서재 조반 포동의 혐의로 구속됐다. 그 해 발간된 책 즐거운 사라 개정판이 지나치게 선정적이라는 게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 이유였다. 마광수 씨는 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마광수 씨는 학생들의 복직운동에 힘입어 힘들게 강단에 다시 섰다. 하지만 우울증 때문에 휴직과 복직을 반복했다. 마광수 씨는 즐거운 사라 외설 논란으로 해직을 당해 명예교수가 되지 못했다. 마광수 씨는 지난해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위장병에 시달린다고 밝혔다. 그는 이를 울화병이라고 불렀다. 그는 당시 인터뷰에서 이제는 몸을 좀 추슬러야 할 것 같다. 너무 허탈해서 몸이 아프다. 최근에 책을 많이 냈는데 잘 팔리지도 않는다. 고힘없이 말했다. 마광수 씨는 지난해 인터뷰에서 후회는 없다. 내 소신이니까 라면서도 너무 두들겨 맞은 게 억울하다 고 말했다. 그는 이어 우리 사회의 성문화를 밝게 만들자고 시작한 건데 책을 읽어보지도 않고 미친놈이라며 욕하는 사람들이 많았다 며 한숨을 쉬었다. 마광수 씨는 어떤 풍파가 가장 힘들었느냐는 질문에 당연하다는 듯 즐거운 사라 사건을 꼽았다. 그는 당시 그보다 더 야한 작품도 많았다. 어떻게 그게 구속감이 될 수 있느냐라면서 한국이라는 나라였기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졌던 것 같다 고 말했다. 이어 사실 한국처럼 성을 밝히는 나라가 어딨느냐면서 이 이중성을 없애자고 주장한 것뿐인데 나만 완전히 동네북이 됐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1951년 생인 마광수는 대학교수 작가 시인수필과 문학평론가 소설가이다. 제5공화국 제6공화국 시절부터 한국 문학의 지나친 교훈성과 위선을 적나라하게 비판하고 풍자하기도 했다.
1992년 10월 재판 후 12월에 노태우 정부 치하에서 구속되었으나 1993년 군사정권 몰락 이후 꾸준히 복직운동과 복권운동이 전개되었고 표현의 자유, 예술의 자유 침해라는 여론이 불거져 나오면서 논란에 휩싸이기도 했다. 마광수 교수에 대한 평가가 서로 엇갈리는 건 사실이지만 부디 좋은 곳으로 가시어 변비수이기를 바랍니다.